쓰레기통에선 장미가 피어나지 않는다. 1960년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제 막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이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외신들이 한 말입니다. 해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철 조각도 못 만드는데 무슨 배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라는 비난이 국내에서도 빗발쳤습니다. 그로부터 60년 후 모두가 반대했던 조선업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큰 축이 되었고 미친놈이라고 불리던 청년은 한국 조선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1932년생으로 만 90세인 그는 아직도 현역으로 각종 특수선을 비롯해 2,100여 종이 넘는 선박을 설계한 한국 해사기술의 수장이며 한국 조선업계의 신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동식 회장입니다.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그는 부산으로 피란가 미국 군함에 싣고 온 군수 물자와 구호품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송함에서 탱크와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본 청년의 가슴 속에는 나도 저런 멋진 배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깨달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곧 서울대 조선공학과에 진학해 밤낮없이 공부했죠. 그러나 제대로 된 조선소 하나 없던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조선소에 자신의 이력서를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스웨덴에 코쿰이라는 유명한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일하고 싶다고 무작정 편지를 썼죠. 그런데 답장이 온 겁니다. 숙소를 구해주고 비행기사까지 대주겠다는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죠.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전세계에 꽤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한 청년이 일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으니 그쪽에서도 감동에 받아준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였습니다. 엔지니어로 채용됐지만 경험이 부족해 현장 투입이 어려웠던 그는 기능공 양성소에 자진 입소해 12주간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조선소에서 철판을 자르거나 용접하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설계 도면을 보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과대 교수와 미팅을 하는 등 노력한 끝에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쿰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신동식 회장은 다음 행선지를 영국으로 정했습니다. 우연히 본 영국 선박회사의 설계 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한 것입니다. 그가 일하던 선박회사는 해군 중장으로 퇴역한 하디와 영국 조선학회 회장을 지낸 토빈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신 회장을 이곳 저곳 데리고 다니며 전쟁을 치른 한국에서 온 청년이다. 대단하지 않느냐며 자랑하고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26살이 된 그는 전 세계 조선인의 꿈인 영국 로이드 성급협회의 국제 검사관이 됩니다. 영국 보험업자들에 의해 1760년 창립된 로이드 성급협회는 당시 전 세계 선박의 설계와 건조 과정을 감독하는 기관이었는데요. 로이드 검사관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배를 만들 수도 운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미국 선급협회와 함께 로이드 선급협회의 영향력은 지금도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은 신동식 회장 단 한 명이었죠. 1961년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이뤄집니다. 일본 로이드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그를 찾아온 인물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동식 회장에게 우리나라를 해양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함께 바다를 개척해 나가자는 제안을 해옵니다. 신동식은 로이드를 휴직하고 대한조선공사의 기술 고문직을 맡았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3,500톤급 배를 수주했으나 조선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진척조차 시킬 수 없었죠. 그는 경제기획원 고문으로서 대한민국 해사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한 후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ABS 선급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를 호텔로 불렀기 때문이죠. 만나자마자 호텔방에 있던 메모지에 한국 지도를 그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고기를 잡든지 배를 만들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오. 존슨 대통령이 내준 비행기에 자리 하나 비워놨으니 같이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동한 신동식 회장은 그 길로 한국으로 귀국했고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미국 존슨 대통령이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사례로
한국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다른 이들은 여의도에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기념탑을 지어달라고 하자, 한강 다리를 지어 그의 이름을 붙이자와 같은 제안을 한 반면에 신동식 회장은 미국 원조를 받아 과학연구소를 짓자고 제안했는데요. 다른 참모들은 신 회장을 바보 취급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감각이 없다면서요. 다행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연구소 설립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때 설립된 것이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신동식 회장은 36이라는 나이에 중화학공업과 회사, 과학기술 등을 담당하는 제2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엄청난 출세였지만 정작 본인은 팔짝 뛰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 전문가에게 경제를 맡겨야지, 이런 막무가내 인사를 하면 국민들이 비웃는다고 대통령을 찾아가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총칼로 정권을 잡았지만 외국에서 돈을 빌리고 기술을 가져오는 능력은 없소. 당장 수백 명씩 굶어 죽는데 쌀 증산해야지, 휘발유는 없어도 정유 공장은 지어야지 할 일이 산더미인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가 안정, 환율 안정 이런 뻔한 소리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당신은 로이드에서 일했으니 국제사회에서 나보다 훨씬 연줄이 많지 않소. 이제부터 해외로 나가서 돈과 기술을 꿔오는 게 그게 바로 당신의 임무요. 라고요. 박 대통령의 말대로 신 회장은 국내에 공장을 짓고 틈나는 대로 외국에 나가 자금 융통을 해오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산업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국내 조선업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세계 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배로 운송하는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대한 배들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돈도 없고 철판 조각 하나도 못 만드는 힘없는 나라지만 조선업을 바탕으로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요. 그의 말대로 조선산업을 시작한 지 30년 만인 2003년, 대한민국은 수주량과 건조량을 비롯한 조선업계 각 부문의 1등에 오르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바다에 떠다니는 5만 톤 이상의 선박의 85%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올해 최고의 선박 자리 또한 우리나라 배가 몇십 년째 차지하고 있죠. 1971년 공직에서 물러난 신동식 회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러브콜이 이어졌지만 그는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코맥을 인수했는데요. 코맥은 쇄빙선, 심해탐사선, 핵폐기물 운반선, 친환경 선박 같은 특수선을 비롯해 2124종의 선박을 설계했으며, 감리를 맡은 배도 2000여 척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에서 설계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하나에 10억 원씩 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수십 종을 활용해 최고의 선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해군이 첨단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계획할 때 협력 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대우 옥포 조선소, 삼성 거제 조선소를 비롯해 국내외 35개국을 대상으로 첨단 설비와 생산 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조선소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도전을 외쳤던 청년은 이제 백발이 되어 조선업의 불황으로 한국의 조선업도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30만 톤짜리 배를 중국은 24개월에서 30개월, 일본은 12개월에서 18개월을 걸려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6에서 8개월이면 완성합니다. 모든 공정을 대한민국의 뛰어난 IT 기술과 연계하여 디지털화한 덕분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우리의 조선산업은 반드시 육성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라고요.